자, 영조와 정조의 정책 부분 살펴볼 텐데, 일단 영조에서 한 문제 나옵니다. 영조에서 한 문제 나오고, 정조는 서술형. 서술형 한 문제 나옵니다. 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영조는 방금 이야기했듯이 가장 중요한 정책이 바로 탕평이죠. 붕당의 폐해를 막고자 탕평의 취지를 따르는 온건파들을 기용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정치개혁이 먼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조전랑이에요. 오타가 있었네요. 이조전랑이죠. 이조전랑의 권한을 약화시킵니다. 이조전랑입니다. 아까 위에서는 이조전랑이라고 적어놨는데 여기서 전랑이라고 돼 있네요. 전랑입니다. 이제 후임자를 추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죠. 요것 때문에 처음에 이제 선조 때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분열되죠. 그러니까 이 권한을 약화시키는 겁니다. 영조 때. 그리고 붕당의 근거지였던 서원 정리를 하게 되죠. 완전히 정리하지 못하고 일부 정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군역법을 실시하게 되는데, 백성들의 군역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실시한 정책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가혹한 형벌을 금지시킵니다. 저번에 얘기했듯이, 압슬형 같은 경우, 그 도자기 파편 깨트려가지고 무릎 꿇게 한 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제 돌, 큰 돌을 얹는 그런 형벌들을 금지시키고, 그리고 신문고 제도를 부활시키는데, 이거 맨 처음 실시했던 왕이 누구였죠? 그쵸. 태종이죠. 태종 이방원이 맨 처음 실시했는데, 나중에 없어집니다. 근데 물론 이제 영조 때 다시 만들었다라는 내용이고, 그리고 청계천을 정비를 하죠. 그 서울에 있는 하천, 그거 있죠. 아마 여러분 알 겁니다. 그 다음, 속대전 편찬으로 제도 정비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규장각 부분을 보면은 서술형인데, 여러분들 여기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그 기구, 이름 있죠? 요런 것들 정확하게 쓸수 있어야 됩니다. 정확하게. 이 내용들 보고. 규장각 같은 경우는 이제 정책 자문 기구였죠. 유능한 관리를 육성하기 위해서 만든 기구인데, 여기 도서관의 역할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정약용, 이덕무 같은 사람들이, 활동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정조는 그 오군영에 대항하기 위해서 왕의 친위 부대를 설치했습니다. 왕권을 뒷받침하는 군사적 기반이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바로 수원 화성을 건설을 하게 되죠. 수원의 화성을 거중기를 사용을 했고, 개혁 정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서 건설을 했고, 나중에 천도까지 생각을 했으나 이게 정조가 일찍 죽는 바람에 그게 이루어지지는 못하게 됩니다. 그 밖에 이제 정조의 정책들이 뭐가 있었냐면, 시전상인의 특권을 축소해서 자유로운 상업활동을 보장을 했고, 서얼, 그러니까 둘째 부인의 아들 같은 경우 차별이 있었죠. 그러니까 흔히 적자 서자의 차별인데, 그거를 일단 없애고 이들을 관리로 등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노비의 처지도 개선하게 되죠. 여기 부분도 잘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근현대사 부분을 보면은 요 부분은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이 강화도 조약에서 경술 국치까지 여러분들의 과정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과정이 한 문제 나올 건데, 대략 흐름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시작은 무조건 강화도 조약이에요. 강화도 조약. 강화도 조약으로 일제의 간섭이 거의 시작된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제 불평등 조약이었다라는 거 내용을 했었죠. 그리고 그 과정 내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만, 일본의 간섭이 가장 심했던 게 뭐냐면 바로 을미개혁입니다. 을미개혁. 이때 이 을미개혁이 일어났을 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는데, 가장 큰건 바로 누가 살해당한 거? 바로 그쵸, 뭐 고종의 아내였던 민비 명성황후가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하죠. 그게 바로 을미사변이고, 그 이후에 바로 을미개혁이 추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을미개혁에 대한 반대로 을미입역이 봉기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고종이 이 일본의 간섭을 피해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했던 아가파천, 그 이후에 대한제국이 성포되는 것까지. 자, 그 다음에 이 일제 국권 침탈 과정도 알 필요가 있는데, 일단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합니다. 그래서 이완용 등 을사 오적 등을 앞세워서 을사 늑약이 체결이 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두 가지가 뭐냐, 바로 외교권이 박탈당하죠. 남 통감부, 이때 초대 통감이 바로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물론 이 을사늑약이 당연히 부당을 하니까, 이 사실을 어디에 알리기 위해서, 세외에 알리기 위해서 만국평화회의, 네덜란드의
만국평화회의에 헤이거 특사를 파견을 합니다. 이상준, 이설, 이종 이세 분을 파견을 하지만 결국 일본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실패로 끝나게 되고 이 사실을 또 일본이 알게 되니까 당연히 이걸 진행시켰던 고종을 강제 퇴위시킵니다. 퇴위시킨다라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군대도 해산시켜버리는 거지. 이게 바로 정미 늑약대의 상황이고 나중에 경술 국치에 이르게 되면은 결국 사법권과 경찰권 박탈 이후 국권을 완전히 박탈하게 됩니다. 한일병합조약이라고 이제 예전에는 부르게 됐는데 지금은 그냥 경술국치라고 기억하는 게더 나을 것 같습니다. 결국 경술국치로 인해서 우리가 일제히 식민지로 전락을 하게 되죠. 여기 과정 잘 알아두실 필요 있습니다. 광화문조약, 을미개혁 때 이제 을미사면 발생했고 뭐 아가파천, 대한제국, 을사늑약 체결, 정밀늑약 체결, 경술국치 이런 순서대로 여러분들 과정을 잘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일제히 독도 강탈 부분 내용을 볼 텐데, 여기 부분 서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술형.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을 기억하면 되느냐? 독도가 우리 땅인, 한국 영토인 역사적 근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돼. 이 부분은 솔직히 시험 문제도 시험 문제지만, 우리가 알고 있어야죠. 왜냐면 지금도 사회 문제이잖아요? 일본이 계속 독도를 이제 일본 땅이라고 우기고 있는 상황인데, 그 틈에서 요 정도 하나 정도 알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볼게요. 삼국시대 부분에서는 이제 신라 지정왕 때 이사부가 우상국을 복속하면서 독도가 우리 영토로 인식됐다. 그러니까 이걸 너무 쓰는 게 어려우면 이사부 장군이 우상국을 복속하고 나서 독도가 우리 영토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아니면 독도는 우리 땅 가서 한번 보세요. 지제왕 13년 섬나라 우상국 요런 내용 나오잖아. 그런 내용도 같이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바로 앞에서 했었죠. 세종실록 지리지에 독도가 기록이 되었다. 그리고 신즉 동국 여지 성남에 독도가 또 기록이 되었다. 그다음에 숙종 때 안용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본 어부를 몰아내고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확인한 일도 있었고 대한제국 시기 여기는 사회 시간에도 아마 했을 겁니다. 칙령 제41호를 반포해서 울릉도를 군으로 승격하여 독도까지 관할하게 했다라는 내용. 여기에서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야겠죠? 쓸수 있어야 되니까. 요 부분 잘 공부하시고 그리고 요것도 기억을 하세요. 이제 어쨌든 독도가 일본에 의해서 강제 침탈됐는데 그게 언제였냐면 바로 러일 전쟁 중이었습니다. 러일 전쟁 중. 이 러일 전쟁은 일본이 이긴다라고 앞에서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렇다면 우리 민족은 저항을 했느냐? 당연히 했죠. 이대로 당하고 있을 수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민족의 저항을 보면은 을사늑약에 대한 저항으로 을사이병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정미늑약에 대한 특히 군대 해산에 대한 반발로 정미이병이 발생하게 되는 거지. 여기서 물론 고종 폐위도 영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산된 군인들은 이병에 합류해. 그래서 당연히 규모와 전투력이 향상이 되는데 나중에는 이 일본군과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서울 진공작전을 계획하지만 이인영과 허위에 의해서 추진되었지만 어쨌든 군사력 차이가 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실패를 하게 되고 일본 제국주의는 이 이병들의 씨를 말리겠다라는 생각으로 만주 연해주로 옮겨서 그러니까 대토벌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토벌 이후에 이병들은 만주나 연해주로 옮겨 무장투쟁을 지속하게 되죠. 이제부터는 이제 독립군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큰 성과라고 볼수 있는 것이 바로 안중근 이사. 여러분들 이 안중근 이사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사진도, 인물 사진도 알아두셔야 돼. 하얼빈 이거. 영화로도 나왔죠. 영웅. 초대 통감이자 국권 침탈의 원흉. 아까 통감으로 부임했던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 역에서 처단을 하게 되죠. 그 처단하고 나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이때 동양평화론이라는 책을 저술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고 사형 선고 이후에 이연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의 죽음은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 안중근 이사의 유해를 찾아오지 못했는데 이 유해를 찾아오는 것이 바로 이제 후손들의 역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안중근 이사 문제 나옵니다. 뭐 이름이